그냥 나 혼잣말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네. 편하게 앉아도 돼요. 아, 치마가 어차피 그래서. 아. 네. 저는 뭐, 만약 이번에 너무 처음, 그러니까 처음으로 오빠랑 한테 장난으로라도 헤어지단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둘 다.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욱한 게 아니라 그냥 욱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못하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나 애들이 갈 거다. 그거 봐봐. 내 말대로 둘은 큰 문제로 싸우고 헤어지는 게 아니야. 만약 헤어진다면 정말 요만한 문제 갖다가 남들이 봤을 때 너네 미친 년놈들이냐 할 정도로 정말 작은 거, 미친놈 미친년이냐 할 정도로 그 작은 걸로 해서 탁 그냥 잘라져. 없어져. 그래가지고 나는 그 가서 얘기하라고. 난 뭐? 우리 집 가서 얘기하고 서로 부모도 만나지 말고 그냥 똑같이 그냥 헤어지자. 각자? 각자 나는 양육비도 필요 없다고. 내가 키울 거라고. 아, 멋있네. 뭐 제가 못 버는 것도 아니, 뭐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만 뭐제 그냥 딸하고 내가 뭐제 새끼 하나 못 키우겠어요? 아이 데리고 살 정도 밥 먹고 살 정도 된다 이거잖아. 네, 그거 아니고 뭐딴거 찾아도 뭐 젊은데 못 하겠어요? 참 멋있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야죠. 근데 그 마인드가 네. 미친년 아니야? 아니 근데 4차원적인 막 생각을 하네. 저는 막 이렇게 누구한테 막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좀 미안한 감정 같은 거 싫어해요. 그러면 잡아. 우리 언쟁 아니 언쟁을 한번 해보자. 나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 그럼 본인은 남편하고 뭐못 살겠으면 뭐안 살면 그만이지 뭐. 내가 뭐 직장 있고 아이 뭐밥 먹고 같이 살수 있으니까 옷 입고. 그럼 아이는 행복할까? 뭐그 행복 또 다른 행복을 자기가 찾아가거나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 부모에 물론 대한 아까 그 사랑 얘기를 같은 거가? 했을 때 오빠는 그럼 애는 그러면은 그렇지, 그냥 당연한 거야. 거기에 오빠하고 따라와. 본인들은 아이를 전제하에 두고 생각을 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잖아, 지금. 그래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물론, 아이 때문에 사는 부모, 저 부부들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서로 간에 좀 양보를 해서, 지금 둘이 밉고 싫고, 지금 짜증나고 이런 단계는 아니거든. 근데, 늘 마음속이나 머릿속에 헤어지면 그만이지 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야, 문제는. 이게 무슨 뭐, 그래? 나그 직장 오늘 하루 쉬지 뭐 이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을 남편이라고 존중을 할 수가 없어. 아니에요, 저 되게 잘해줘요. 에이, 그게 엄청 존중. 형식적인 거지. 아니에요, 엄청 겁나 사차원이야 존중하고 엄청 진짜. 잘해줘요. 아, 몰라서 그래. 그건 진짜 잘해. 그래 그건. 그럼 좋다. 그러면은 대우해주고 인정해준다 치자. 네.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진정한 사랑일까 이게? 네. 어머, 와 존중해주고. 진짜 8차원이네. 아니, 존중할 걸 하고, 아닌 건,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요. 사랑해요. 애기 아빠로서도 사랑하는데 존중하고 언제든지 헤어질 존경해요. 수 있어.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럼? 근데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빠뿐만이 아니라 그 누가 됐든 간에, 물론 제가 무슨 뭐 조물주도 아니고, 너내 판단에서 너 아니야. 딱 이게 아니고, 그냥 여러 면모를 봤을 때 사람이 제 딸에는 나름대로의 기회를 주고 이 사람한테 시간을 주고 저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잘라야죠.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야. 바로 그거야. 안 되면 잘라야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면 잘라야죠. 그럼 안 되면 헤어지자는 말이잖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이미. 네. 마음과 머릿속에. 네. 안 되면 더 노력해야지가 맞지. 그리고 닥치지 않은 거를 왜 미리, 안 되면 헤어질 수 있으니까 헤어지면 그만이니까 뭐 그냥 살아가지 뭐. 아니, 무슨 행복이 물론, 있을까? 거기서도 또 노력을 해볼까? 그래. 이런 생각을 그래. 하죠. 무슨 행복이 있을까, 근데 그러면. 나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또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애쓰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혼나는, 잘못된 그런가? 생각이야. 근데 그건 저는 오빠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주변에서도 너는 친구 없잖아, 그래서. 친구 많아요? 아, 없는데. 있어요, 아, 없는데 많아요. 지금 뭘. 당장 전화해서 하면 많아요. 맛있는 거 사주니까 있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돈도 잘안 써요. 요즘엔 돈쓸 돈도 없어요. 아, 능력 휴직했더니 된다며. 아니 휴직을 했더니 월급이 너무 뿌띠해서 아니 뿌띠. 복직을 하면 그렇다는 맞아. 거죠. 요즘 다 뿌띠해. 복직을 하면 또 달라지죠. 장성하겠죠. 근데 지금 뿌띠하고. 근데,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만났던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렇게 해봐라고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 그러니까 한번 싫으면,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친구한테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애정도 많이 줬고, 그리고 나름대로 제 선에서 할수 있는 건그 이상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같은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그러면, 아웃이야? 네. 넌 짤림이야?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애도 안 만나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있는데도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요. 그 친구들이 본인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아니야? 왕따 아니야, 그러게, 왕따? 그러기에도 또 걔네랑 또 잘 아, 만나요. 그래? 그렇구나. 아니, 그좀 남들하고 틀린 생각을 갖고 있어. 우리 친구가. 근데 뭐, 물론 장점도 좀 있어 보이긴 해. 이렇게 항상 해맑으니까 남편분이 그래도 엔돌핀이 있으니까. 아, 웬만하면 쿨하게 살고 싶어 해요. 왜냐면은 그래. 저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일이 됐던 뭐가 됐던 좀 저도 예민하거나 생각이 되게 많거나 그럴 게 있어서 웬만하면은 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럼 남편하고 헤어질 때도 쿨하고 그냥 깔끔하고 그냥 쉽게. 저는 그냥 이번에 하면은 그냥 애 데리고 짐 싸들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제 것만. 그랬구나. 어차피 오빠 집에 제가 들어간 거라서. 그러려고 했어요. 거 봐봐봐. 지금도 은연 중에 오빠 집에 내가 들어간 거서 남편인데 오빠가 어딨어? 우리 거지 다 결혼하면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 근데 이게 아직. 서로가 딱그 벽이 하나 있다는 거야. 지금 둘 사이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문제라는 거야. 저희 뭐 어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야, 그게 왜 오빠 집이고 걔네 집이냐? 그럼 네 집이지. 그래, 내가 지금 하는데. 얘기하잖아. 근데 그런가? 그냥 좀 어색해요. 어색해? 예. 큰일이다. 큰일이네. 그렇다고 뭐두 분이서 지금 이혼한다는 건 아닌데, 이별수가 들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처럼 이겨냈으면 좋겠어. 그 전에도 한번 고비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때처럼 현명하게 이겨내야지. 아이는 죄가 없잖아. 엄마 사랑도 사랑이지만 아빠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란 말이지. 그렇다고 못 만나게 할 생각은 없어요. 아니라니까. 같이 사는 거 틀리다고. 아, 그래. 패버릴까 보다, 진짜. 엄마가 주는 사랑 틀리고, 아빠가 주는 사랑 틀리고, 엄마한테 배울 게 있는 거고, 아빠한테 배울 게 있는 거야. 그쵸? 맞아요. 그럼, 내 말이 맞아. 예, 그래, 그럼요. 맞다고 해.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그 벽을 없애야지. 우리 거, 우리 한 가족, 우리 한 몸. 뭐 이런 식으로. 알았지? 예. 그런 걸좀 필요해. 부인한테. 네. 간단한 거야. 그리고 정을 더 붙이라는 얘기지. 마음을 요만큼만 열어놓지 말고 다 이렇게 활짝 열어놔봐. 많이 열었는데? 많이 열었는데도 아직 부족해. 그래요? 그러니까 오빠 역시도 남편분 역시도 이런 걸까 보이 이런 말투나 이런 행동들과 이런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이 남편분도 한 발짝 살짝 물러나는 거야. 상대방도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곁을 이만큼만 줄래. 곁을 다줄 거를 다안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찌 보면 아슬아슬해. 그러니까 왜? 잘 봐봐. 내 남편이 밖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은 뭐 인간 사회생활하면서 인간적으로 문제 아니면 인간하고 뭐 고력들 힘든 것들 이거를 상의를 왔다 갔다 하겠어. 나하고 상의를 하고 무조건 무슨 일이 생겨 나랑 의논을 하고 뭘 했으면 좋겠지. 가족이니까. 근데 이런 걸다 모든 거를 밖에 나와서 생각을 한다고 해봐. 근데 그러고 있고 할 생각도 안 해요. 그래, 그러고 있잖아. 그 네. 이유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본인이 곁을 안 주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곁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술을 한잔 하면서 이런 오늘 이랬어 저랬어 오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일이 너무 힘들고 바쁘면서도 이제 영업적인 일도 하니까 사람을 만나고 오면 자기는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하루 종일 애를 보다가 그래도 이렇게 화면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싶기도 한데, 자기 이제 피곤하니까, 나 졸린데 들어가서 자도 돼? 그럼 거기다 대고, 아니, 안 돼, 앉아봐.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피곤한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싶지도 그건 않고. 맞는 얘긴데, 조금 옆으로 비꼈어. 그건 맞는 얘기야.
그냥 건드리고 싶지 않아.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쉬어라, 이렇게 뭐 얘기를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미 둘 사이에 골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없애려면 나부터 모든 거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면, 이분도 마찬가지 남편인데 가장이고, 그러면 다 열고 나 오늘 일,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밥 먹어서도 아니면 뭐 나 이랬다 이랬는데 뭐 이렇게 해,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아니면 가게가 이렇게 변할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거 시작했어 할 것 같아, 이렇게 상의를 한다고요. 이런 거 해도 될까 이렇게. 그 문제야. 생각의 차이고 관념의 차이긴 한데 좀 남들하고 좀 사상이 틀려, 생각이. 그러니까 해외의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에스킹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굳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 발 담그지 않아요. 그래. 그게 저희 글로벌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다고. 어디 해외여행 많이 다녔어? 그래. 그런 이유가 있어. 해외에 안 배워도 될 것들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데, 해외에서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좀 배워왔어. 사상들을. 근데 저도 막 이렇게 그냥 저 혼자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누가 뭐 물어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앞에 그래, 없어.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개인 성향이고 취향이니까 이해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이혼이 흠은 아니지만, 흠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안 하면 좋은 거잖아. 어차피 결혼하고 아이 낳은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마음을 좀 열어두고, 그래도 아니면 뭐 헤어지버리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없애놓고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더 노력을 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아직까지는 해외처럼 쿨하진 않잖아. 사람들 그래도 눈 시선이란 게 있고 부모님들이랑 가부장적인 아직 그 대를 이어오고 하니까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내 말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많이 배워가는 거야. 네. 그리고 올해 좋아요. 올해 네. 다 굳이 또 부딪힌다고 하면은 네. 8, 9월 달이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8, 9월 달에 둘이 좀 다투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집안에 들어와서 좀 짜증내면, 그래 올해 삼재가 들어오고 또 아홉수니까 짜증났나 보다. 한번 그건 잘 하시잖아 지금도. 그래 오빠 그럴 수 있어. 한마디 좀 그래도 위로도 해주고. 잘하고 있어. 그러다가 그렇지. 되는 거야. 그럼 뭐 살면 뭐 힘든 일만 있겠니. 좋은 일도 있어. 오빠 걱정하지 마, 힘내. 라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 그리고 내년 초에 한번 더 있어요. 2월달. 그것까지만 잘 넘기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또 우리 사장님이 금전으로다가 좀 막히는 시기가 맞물려. 그러니까 짜증을 더 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또 사람이 돈을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또 위로하고 넘어가시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잠수도 탔어요. 거봐. 넘어가시면 돼. 예진 씨 뭐 바람 필 일은 없고. 왜 저는 말 안 해주세요? 응?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아, 네. 자, 올해 뭐 여잔데도 그렇게 뭐 운전 활동을 많이 해요? 저요? 요즘에 아이 케어하느라고 움직이진 않잖아. 네. 집안에서 뭐 물건 뭐 들거나 뭐 하더라도 물건 손에서 미끄러져갖고 좀 다칠 수 있어. 네. 확실하게 있어요. 네, 네. 한 번 아니라 두 번 있어. 그래서 아씨 하고. 할 일이 있다고. 근데 그게 가볍게가 아니라 어디 뭐 찢길 수도 있고 뼈가 다칠 수 있어, 다리가. 그거 알고 계셔요. 네. 유념하시고. 또. 아니 저는 제가 바람필 일은 없나. 그쪽은 얘기해줬는데 저는 말씀이 없으셔서. 설마. 없어. 남자가 오다가도 딱 몇 마디 해보고 딱 뒤돌아설 거야 이렇게. 왜요? 저 나름 그래도 그동안 인기 많았는데. 아니 마인드는 좋은데 성격은 좋은데, 그러니까 성격 마인드가 아니라 성격은 좋은데 그래도 그 내면을 보면은 그래도 좀 어려운 상대다. 좀 맞추기 어려운 상대. 나니까 지금 맞추는 거야. 땀나 뒤집었어. 아 뭐 아까 저기 화면에서도 볼 때부터 계속 닦고 계시던데 뭐. 아니야 이거 더워 사실 미안해. 인정할게. 봤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인정할게. 그래, 그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아. 건강은 괜찮아, 올해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장님이 쭉 돈 줄 막히는 게 나 그게 염려스럽긴 한데, 그게 걱정되면은 내 말대로 시기적으로 찾아든다라고 하면 그때라도 삼재는 3년 동안 머무르는 게 삼재니까 삼재는 풀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막혀요? 두 번 탁탁 막혀. 말썽도 있을 거야, 분명히. 이 납품하거나 뭐 오다 주거나 뭐 이런 거에서 말썽이 좀 있을 것 같아.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돼. 그렇게 되면 뭐 가까운 사시는 데든 아니면 나한테 다시 오든 해서 삼재만 풀어내면 될 거야. 그건 없어. 됐어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저요? 생각이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저는 둘째를 갖고 싶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나 같아서도 그럴 것 같아. 왜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 오빠는. 처음부터? 저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 처음부터 그랬어. 응,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하나만 나와서 그냥 해주고 싶은 거, 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다 해주는 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그것도 살림을 합치면서 알게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형제는 있어야지. 형제는 있어야지. 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둘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이제 저도 동생이랑 많이 싸웠지만 이제 장성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저 이제 제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동생이 동생 입장에 챙길 수 있는 게 있어서 되게 든든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또 혼자인데 이제 식구 있는 거를 또 좋아하시고. 근데 이 사람만 그래서 생각이 좀 다르니까 저는 사실 둘째 생각을 예전 항상 저는 오빠를 만나기 전에도 아, 남편 경제력이 되고 내가 또 능력이 되면 나는 셋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게 또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난 둘째도 보이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다시 한번 봤는데 있어. 아...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둘째 갖게 돼 있어. 아, 그래요? 그건 그냥 패스해. 둘째 갖게 돼 있어. 네. 성별은 모르죠. 딸이다. 진짜예요? 나오면 딸이다. 지금도 딸인데. 나오면 딸이다. 아, 남매만 하고 싶은데요. 뭐 그때 가보면 알겠지. 그냥 그냥 딸로 보여요. 어쩔 수 없죠. 딸도 좋아해? 그럼 딸이 여자가 더 좋아. 아들놈들은 자꾸 소생해서 딸이 좋아. 원래 얘가 아들일 줄 알았거든요. 증상이.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미치겠다, 진짜.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